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가룟 유다라고. 내가 가룟 유다라고 하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룟 유다임을 깨달았으면 당신은 살았다. 문제는 가룟 유다 짓을 하면서도 가룟 유다인지 몰라 자기가. 이게 아픔이에요. 문제는 한국교회 가룟 유다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게 이게 문제야. 너무 많아.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한 사람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아, 네. 순례까지 돌았는데 무슨 소리냐. 천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출입하며 우리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분명히 써있어. 적어도 가룟 유다가 그 교회 재정 담당이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 부장 정도 시키려면 아무나 세우죠? 신뢰하고 괜찮은 사람 세웁니까? 괜찮은 광주는 그런데 부산은 아무나 세우는 모양이야. 재정 부장 정도 시키면 괜찮은 분이요? 아무나 세워. 그래도 신뢰할 만하고 괜찮은 사람을 세우잖아. 모든 제자들은 다 남부 사람이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는 북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가방끈도 없고 무식이 충만하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는 여행도 좀 하고 배운 사람이니까 신뢰할 만하니까 회계 장부까지 맡겼잖아. 아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배신자가 된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많다는 게 이게 아픔이에요. 죽어도 거의 죽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 옆에 사람 얼굴을 다시 한번 봐봐. 가룟 유다 같이 생겼나 안 생겼나 한번 자수 한번 해봐. 너 가룟 유다 맞지? 한번 물어봐. 절대 가룟 유다 같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이요, 끼라는 게 있더라고. 끼. 똑같은 알에서 깨어나도요, 꽁새끼는 산으로 가고 오리새끼는 물로 가요. 똑같은 알에서 깨어나도 다르다니까. 근성이 틀려요. 끼가. 똑같은 나무라도 똑같은 토양에서 자라도 소나무는 소나무고 향나무는 향나무야. 벌써 근성이 틀려요. 사람도요, 끼가 있어요. 끼라는 거 있어. 끼. 좋은 말로 하면 은사야. 나쁜 말로 하면 끼. 옆, 다시 봐봐. 옆에 사람 바람기 있게 생겼나 없게 생겼나 봐봐. 옆에 사람 바람기 있게 생겼어 없게 생겼어? 없게 생겼다고? 몰라. 없게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수상해. 왜냐하면 끼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몰라요. 순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새님처럼 착하게 생겼는데 분위기 여건만 주어지면 발작을 해. 있어요. 근성이 있어. 끼가.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근성.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끼를 없애야 돼. 첫째가 계산하는 끼가 있어요. 무슨 끼? 계산. 늘 제가 이걸 강조한. 어떤 여자가 예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벌어진 입이 다물어질 줄도 모르고 입이 벌어져 감동을 해. 와, 저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나 보다. 다른 제자들은 감동할 때 가룟 유다는 돈 계산부터 해. 여자야,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받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돕는지. 아니, 이 극히 값진 향유의 가격을 책정한 건 가룟 유다야. 빌립이 벳세다 광야에서 2만 명을 먹이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을 때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지급돈으로 3만 명을 먹이는 돈이야. 그러면 한번 보라고 여러분. 요즘에 갈비탕 한 그릇 얼마지? 13,000원. 아, 부산은 15,000원, 여기는 광주는 13,000원? 그냥 만 원 정도 친다 하자고. 그러면 3만 명 먹이려면 얼마야? 3억. 3만 명 여기 200데나리온 2만 명 먹이는 돈이니까 빌립에게 베스다 광야에서 3만 명 먹일 돈이면 지금 돈 3억이잖아. 3억을 깨트려서 발을 씻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시집갈 미천이고 최고 큰 돈이라고. 그러니까 가론유다가 오메 짠한 거, 오메 아까운 거.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요. 주님은 이 여자의 행한 일은 영원히 기념해 드리라고. 이 여인은 나에게 장사 준비를 했다고. 나는 이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왜 주님이 장사 준비를 했다고 이런 말을 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깨달음이 오더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이 사람들 위해서 기어이 죽을 각오를 하겠다. 아멘. 기어이 십자가를 지겠다. 아멘. 이런 위대한 주님의 결심이 거기서 쓰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엄청난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론유다는 돈 계산만 했다. 그건 돈이 아까워서 보다도 지가 빼먹으려고 그랬다. 계산 잘하는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믿음은 계산이 아니에요. 아멘. 결단이요. 도전이요. 아멘. 투자요. 아멘. 헌신이요. 아멘. 이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멘. 계산하면 절대로 11조 못해요. 아멘. 뻔해요. 그거 가지고 사는 게. 기독교의 원리는 계산이 아니에요. 아멘. 계산하면 건축원금, 감사원금 절대 평생에 못해요.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진짜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들은 다 열려지고 부자 되는 거야. 물어봐. 너 언제까지 계산하고 살래? 물어봐. 이 계산하면 예수를 믿는 해답이 안 나와요. 계산하면 기도원을 제가 운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나가셔서 그렇지. 이게 한두 푼 가지고 운영비가 매달 억대가 나온다면 여러분 믿어지냐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멘. 제발 계산 좀 하지 말자. 아멘. 계산하면 기적은 물 건너가요. 아멘. 계산하면 하나님 역사는 없어요. 아멘. 자, 봐요. 우리 교회에 송정숙 권사라고, 디도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괜찮은 인물이잖아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나타난 디도를 설교를 했더니 디도클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벌써 30년 넘게 보니까 교회 청소 매주 다 하지. 뭐 저한테 무슨 뭐 돈을 뒤로 많이 밀어주지. 뭐 여러 가지로 힘을 주는 분들이라. 근데 그 대표로 계신 분이 송정숙 권사라는 분이야. 물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올 때는 유방암으로 재발해가지고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디스크가 또 있어가지고 두 발짝 걷다 땅에 주저앉고 키가 큰 분인데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병원에서 무섭다 하니까 그 남편이요 업고 무서워하는 부인을 그 대학병원에서 업고 한자복 입은 채로 교회로 와버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도하고 지금 30년 넘게 건강하게 몸 찬양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동력자 대해주고 있는데 그 권사님 남편이 공수부대 상사였거든요. 낙하산 타고 내려오다가 발목을 접지를 잘못해가지고 돌처럼 쇠처럼 굳어버렸는데 이 남편이 먼저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발목이 펴지고 그런 부인을 업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남편은 장로님 되셨고요. 부인은 권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이 남편이 진짜 용감한 군인인 것 같아. 그 미군하고 같이 연합해서 팀스필드 훈련 뭐 이런 걸 하는데 미군이 실수를 해서 수류탄을 앞으로 던진다는 게 뒤로 던져버렸어. 그래 내무반에 들어가가지고 내무반이 폭삭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송인천 그 장로님 그때는 이제 성도였는데 이분이 그 수류탄을 안고 강제구 소령처럼 죽어버렸으면 특진 이렇게 되지만 영웅 되죠. 근데 안 죽었어요. 살려서 안전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 수류탄을 한국에서는 안 알아줬어요. 미국까지 가서 훈장 받고 미국까지 가서 포상금 받아가지고 왔어요. 이 포상금 받아가지고 이 부부가 자기 생전에 그렇게 큰 돈을 처음 만져봤대. 그 당시에 공수부대 상사야 남편이 받아왔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까? 둘이 얘기를 하다가 결론으로 우리 목사님 갖다 드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자.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왔어, 두 분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왔어. 내가 그런 큰 돈이 생기면 그 핏값인데 절대 목사 생각 안 날 것 같아.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보자기에 싸가지고 왔다는 게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고 보니까 그 집이 마을회관 옆에 이렇게 노인정 2층에다가 옥상에다 조립식으로 지은 집을 임대해서 거기 살아, 군인 가족이. 근데 제가 가보면 계단이 철계단 가파르고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 옥상에다 지어놓은 집이 여름에는 따워, 겨울에는 추워. 너무 힘들고, 또 남편이 운동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아령을 하고 줄넘기를 하고 그 옆에서 하면 온 동네가 다 보여. 빌보드 간판 세울 자리야 거기가. 그런 자리에 그렇게 힘들게 사니까 늘 마음이 안타까웠어, 군인 가족. 그래 제가 기도해 주고 그랬어요.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이 좋은 장막을 주실 거다. 아멘.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 아멘. 아멘이 안 나오고 소리가. 이게 뭐냐면 타이어 빵꾸 나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남편은 말 수가 없어. 부인이 다 말해. 피 하면서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 상사 월급 타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 생활비 대드리고, 애들 둘, 남자애 둘이 중고등학교 다니네. 애들 둘 교육시키고 알뜰하고 살뜰하게 살면서 적금을 들어, 적금. 그 적금을 6년째 들었대. 뭐 하려고? 집 살라고. 그런데 앞으로 20년 더 들으면 집을 살까 말까 한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 적금을 많이 들겠어, 조금 들겠어? 몇 년 들었다고? 6년. 앞으로 몇 년 들어야 돼? 20년. 그러면 살까는 뭐고 말까는 뭐요? 하고 물었더니, 20년 들으면 조그마한 집을 살 만한 돈이 생기는데 20년 뒤에 집값이 그대로 있겠냐는 거야. 20년 뒤에 집값이 또 오르면 또 못 산다 이거지.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 집이 생기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 내가 그 돈을 그 사람들 앞에 밀었어. 이거 가지고 와. 이거 가지고 가면 몇 년은 앞당겨지겠네? 맞아, 틀려? 맞아요. 나는 세보지도 않았지만 이 돈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계산하려면서 뭐하러 기도받으러 와? 내가 그랬어. 이 두 부분이 안절부절,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안절부절 할 때 제가 급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갔어. 나가서 6시간 만에 집에 왔어. 밤늦게. 두 사람이 우리 응접실에서 그대로 있어 울고 막 얼굴이 범벅이 돼서 있어. 나는 간 줄 알았잖아. 뭐요? 아직도 안 가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남편은 말이 없고 또 부인이, 목사님 지금까지 자기네 회개했대. 믿을 테니 다시 기도해 주래. 다시는 계산하지 않겠대. 나는 계산하는 걸 싫어하거든. 믿을 테니 다시 기도해 달래. 그래도 내가 워낙 착하니까 다시. 근데 어찌됐든 저는 다시 기도를 해줬다고, 착하니까. 그래 갔어요. 그래 가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해에 가을이 됐는데 군인공제회라는 기관이 있대요. 군인공제회하고 국방부하고 합작으로 하사관들의 사기를 올려주자고. 그 당시 하사관 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한 채를 추첨해서 준 거야. 누구한테 됐을까? 그 집에 아파트가 들어온 거야. 그 아파트가 의정부가 군사도시랍니다. 의정부에 있는데 그 무슨 아주 민간인 지은 브랜드 있는 고급 큰 아파트, 뭐 57평인가 뭐 어쩌고 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고급 아파트인데 이게 당첨이 된 거야. 근데 아파트만 생긴 게 아니라 그 제주도 항공권 숙박권에서 두 사람 여행권이 왔는데 자기들은 가난해서 제주도 신혼여행도 못 갔대. 제주도를 갔다 오면서
순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십자가를 제법 크게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왔더라고. 고맙다고. 그로부터 몇 년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 잘 있어? 부인한테 권사님 그 집 잘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갔다 오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자기는 안 갔대. 아니 너무 좋은데 왜 안 가? 자기가 가서 볼 때 너무 좋아서 그리 이사 갈 마음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게 될까 봐서 얼른 세노라고 그러고 광주에다 샀다는 거야. 경기도 광주에. 이 동네 여자 같으면 벌써 이사 갔지. 여러분 계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계산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비껴갑니다. 옆에 사람 보고 제발 계산 좀 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면 제발 계산 좀 하지 맙시다. 제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신나게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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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게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은데. 그만 오늘 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미리 알려주는 거야. 제자들이 그 놈이 누구야 어떤 놈이 서로 물어.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는데 하필이면 가운데 떡것을 놓고 서로 음식을 먹는데 누구 손이 아다리가 됐어? 그러면 계약금까지 받고 왔잖아. 주여 내니 다 했으면 영원히 제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지. 뺏기지 않았지.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얼른 손을 뒤로 감춰. 난 아니지? 옛날 성경은 주여 내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 땜새? 자존심. 이 똥자존심 가진 사람은요 기도원까지 와서도 회개 못하고 가요. 내가 깨지면 저 사람이 날 비웃겠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회개 못합니다. 변화 못 받습니다. 자존심은 자기 우상이고 이것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자존심이 센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민요는 아리랑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요 안 그래요? 도라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요가 자존심만 깔고 있어가지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힘을 절대 안 붙잡아 가다 발병 나라 그러지. 아니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 민요는 거의 다 자존심. 우리 민요 중에 한 편의 드라마가 담겨 있는 내용이 있는 그 민요가 갑돌이 갑순이야. 갑돌이 갑순이 한번 불러봐. 시작. 갑돌이와 갑순 좀 흔들면서 더 흔들어 더 흔들어. 우리는 서로 서로 사랑을 했네요. 그러나 둘이 뭐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 끙끙 알아야 돼. 안 그런 척. 코까지 끄. 코까지 끄. 아니 솔직히 말해서 갑돌이는 누구만 좋아해? 갑순이는 누구만 좋아해? 둘이 이웃마을에 살았죠? 뭘 애야 한마을에 살았죠? 자 봐요 한마을에 살았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사랑 고백할 기회가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 근데 둘이 만나면 허?
가질 거? 안 그런 척? 그랬어 안 그랬어? 네. 서로 튀겼지. 뭐 땜새?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게 세월만 지나다가 사랑 고백은 자존심이 깨지려 해야 되니까 죽어도 못하고 그러다 처녀로 늙게 생겼어. 할 수 없이 아랫마을 을돌이한테 시집을 갔어.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어. 누구 보고? 누구 보고? 달 보고. 하늘에 달이 갑돌이 얼굴로 보여. 한없이 울었다니까. 갑돌이도 화가 나서 아랫마을 을순이한테 장가를 갔어.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어. 뭐 보고? 달 보고. 별이야 거기는 별. 하늘의 별이 갑순이 눈동자처럼 보여. 그래서 어떻게 됐어? 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죽었지. 다시는 기회가 담장 너머로 바라보고 울다가 끝났어.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 많은 이 세상.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 아, 늑달같이 쫓아가서 I love you, 지글러브 you 그냥 난리 나고. 한 번만 사랑해요 갑돌씨 그랬으면요 22,000볼트가 흘러버렸을 거예요. 한 번만 사랑해요 갑순씨 그랬으면 저 푸른 초원위에 뚜루뚜루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해. 그래서 한이 많아. 이런 노래를 부르면 웃기네. 뭐 그따위 노래가 다 있어 그래요 아니면 속으로 나도 그랬단 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이걸 민요로 가진 나라가 한국. 민족성이라고 민족성. 이질감이 느껴지질 않아. 이게 깨지면 열려지는데. 제가 82년도에 서울 면목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가난한 시절이요. 면목 4동에서 개척했어요. 그 무렵에 우리 교회에 이금재 집사라는 분이 계셨어. 이금재 집사. 이분이 우리 교회 봉고차를 사줬어. 그 당시에 봉고차 서울에 큰 교회도 별로 없었어. 그 당시에 봉고차는 커튼 달고 광택 내고 폼 잡고 다녔어. 그분은 큰 회사 사장이야. 근데 그분은 전도해도 회사 사장 이런 사람들만 전도해와. 우리 교회 큰 손이야. 봉고차 사준 큰 분이. 그 당시에 봉고차는 버스 사는 것보다 더 컸어 그 시절에. 그때에 그분이 당뇨 합병으로. 뭘로? 당뇨 합병. 당뇨 합병으로 땀이 한증막에서 새어나오듯이 줄줄줄줄 흘러내려. 그리고 당뇨 합병 되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오지 마라 그래. 이게 말이죠 보통 사람 눌러도 티도 안 나. 이게 금방 나와버리고. 근데 이 당뇨 합병이 되니까요 누르면 구멍이 생기고 안 나와. 그리고 상처가 나도 썩어. 낫질 않아. 제가 주일날 그분하고 맞닥뜨리는데 저는 무슨 일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고 있고 그분이 교회 들어오시는 거야. 이분이 머리가 헐라당 벗겨지고 조그마한 체구에 양반 팔짝으로 어흠 이렇게 오시는 분 있죠. 양반 팔짝으로 어흠 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저는 나가고. 이게 맞닥뜨린 거야. 내가 그 모습을 보다가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집사님 나 좀 보십시다. 내 방으로 보시고 왔어. 소파에 앉아. 왜 그러시는데요 딱 앉아. 내가 테이블을 땅 쳤어. 이 집사님 여기 어디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래. 여기 어디냔 말이오. 예배당이죠. 당신 여기 하나님의 집인지 알면서 어떻게 내놓으라 이리 오너라 폼 잡고 양반 팔자걸음으로 거만하게 교회를 들어오냐고. 당신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냐고. 하나님 전에 들어올 때 감히 고개를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하고 들어왔던 세리는 그 자리에서 치료받고 가고. 거만 떨면서 내놓으라 이리 오너라 폼 잡고 왔던 바리새인은 그냥 쫓겨가지 않았냐고. 새끼 뺨을 새끼 빼앗긴 암컴을 만날지언정 거만한 자를 책망지 마라 그랬어. 돌이 핥힌다고. 이거 괜히 건든 것 같은 느낌을 한 10분 있었어. 이분이 입이 드디어 열렸어. 푸르르 하고 이렇게 그게 숨을 다 내쉬더니 그 다음 말이
아멘. 그래요. 얼마나 다행이냐고. 제가 똑바로 하시고 또 테이블을 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분이 교회를 들어오시는데 새색시 저리 가라요. 성경책을 이렇게 한 곳 조시 한 발 뛰는데 천근만근이야. 그러니까 우리 떠버리 집사 한 분이 내 옆에다 대고, 목사님 이 집사는 어디가 더 아파요? 문제는 그날부로 당뇨병이 영구 출장을 떠나버렸다.